다른 지역에는 없고 우리 마을에만 있는 좋은 거 구경 하나 시켜드릴게요. 어, 그렇죠. 좋죠. 예. 어, 여기 뭐예요? 네. 뭔지 아시겠습니까? 뭐 이거 뭐 쓰레기통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이게 옛날에는 이게 성냥 라이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불씨를 보관하는 장소예요. 아, 진짜요? 네. 불이 없으면은 이게 밥도 못 해먹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. 아, 그럼 이거는 덮은 거예요? 어떤 걸로? 덮어요? 덮는 건 안 덮어도. 이제 계속 불 계속 있어요? 재로 이렇게 감싸놓으니까. 불만 있으면 금방 사라져가지고. 그쵸. 없어지기 때문에 재로 이렇게 감싸놓으면 오래 갑니다. 이거 신기하다. 그것도 다른 거 좋은 거 하나 구경 시켜드릴까요? 오, 저는 다 보여주세요, 그냥. 네, 가보시겠습니까? 네. 여기 또 좋은 거 있는데 하나 구경하시고 가시죠. 아, 여기 뭐야? 아, 여기는 안방이고요. 아, 여기 자는 거예요? 네, 자는데 이제 여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? 이거 약간 난로 같은 느낌인가요? 옛날에 불이 없을 때 여기다가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밝혀주는 장소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방에 이제 열도 가해서 따뜻하게도 할 수 있는 거고. 오. 이렇게 피우는 겁니다. 그 요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난로하고 비슷합니다. 지금 난로. 예. 여기 와서 따뜻하잖아요. 이것도. 아. 이 흙으로 본다. 아, 그쵸. 저는 이거 그냥 졸리인 줄 알았었어요. 네, 흙이. 어디서? 아, 그래서 아까 계속 연기 나는 거였어요? 이것들 뭐야? 바깥으로 빠지고. 아, 불을 많이 피우면 엄청 따뜻하죠. 응. 추울 때 애들이 이렇게 불집을 따뜻해. 그냥 진짜 드라마 봤던 것 같아요. 그냥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었더라고요. 집이 또 들어갔을 때도 옛날 느낌이, 옛날 사람들은 여기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거 많이 궁금했는데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너무 춥고. 아까 약간 그거는 신기했던 게 약간 오랫동안 불 이렇게 남아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오늘 보여주는 게 그거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요리할 때마다 한 번 더 켜야 돼요. 한 번 더 켜야 돼요. 한 번 더 켜야 돼서 불이.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남아 있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했었어요.